아니, 그 레디입니다. 네, 저는 용나비 TV 최선화이고요. 제 이름은 레디입니다. 제 별명이죠, 바로. 네. 오늘 이 게임을 해볼 건데, 이거는 저도 영어라서 모르겠어요. 그거 영상, 무슨 게임을 하다가 영상을 봤는데, 이게 있어서 그냥 걸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해봤습니다. 네. 아, 게임 시작이 안 돼. 아, 진짜. 예, 접속했고요. 로딩 중. 네, 이제 로딩이 됐네요. 이거 오죽한 거라서. 예, 특성이 뜬다 보네. 특성.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법을 구사할 수 있답니다. 네. 계급 레벨이 올라가면 새로운 특성을 해제하고 레벨업할 수 있습니다. 예, 들으셨죠? 새 영웅 체험 카드 획득. 진짜 전투를 할 시간. 네, 진짜 전투를 할 시간이라면, 진짜 전투를 했네요. 네, 전투에 들어왔습니다. 예, 저의 최고의 필살기를 보여드리죠. 이건 저의 최고의 필살기입니다. 순간이죠. 네. 저희 팀이 순간이동 있는 팀이 있네요. 예, 제가 이걸 엄청 잘하거든요. 이거 전전전판에 이거로 캐리했거든요. 한번 죽고 엄청 많이 킬했거든요. 킬은 죽인다는 뜻이고요. 저는, 저 이름은 겐조 대기 중이고요. 겐조는 오버워치에서 나오는 겐지와 한조로 친구입니다. 한조 대기 중에 겐지 이름을 넣어서 겐조 대기조. 이거 뭐죠? 네, 그냥 돌아갔습니다. 예, 설마 끝난 건 아니죠? 잠시만요. 어쩔 수 없네. 다른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입니다. 제가 46렙까지 올라갔거든요. 아닌가? 네,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건 달팽이고요. 네, 민트팽이 아시죠? 네. 아, 어렵네요.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더 어렵네요. 1등급부터 할까요? 1등급부터 할게요. 그냥. 이건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레벨 2로 올라갔습니다. 2부터는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속도도 살짝씩 빨라지고요.
이 레벨이 뜨네요. 이거 다 먹을 건데 이 레벨에서 조금 안 먹었어. 꼭 먹을 겁니다. 네. 이게 순발력이 살짝 필요한 게임이거든요. 이 레벨부터는 손가락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살짝 힘들고요. 제일 힘든 거는 1단계부터 36루까지 올라가는 거입니다. 네. 다 먹었네요. 네. 지금 4레벨입니다. 네. 5레벨. 네, 그냥 46레벨로 가죠. 일부러부터 하죠. 네. 이렇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손발이 살짝 필요합니다. 이 게임에서. 순발력이 살짝 필요합니다. 예. 왜 갑자기 줄어들었냐고요? 네, 이건 B번입니다. 네, 3레벨. 여기 앨범대를 건너뛰는 게 살짝 어렵거든요. 네. 또 다른 게임은 롤링 스카이입니다. 네. 롤링 스카이. 그거 뭐지? 그거 한 번만 하고 영상 끝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큰아빠가 가셨고요. 저는 9살입니다. 네, 어렵네요. 한번더 도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클래실로 여행 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 환상이 살짝 어렵습니다. 인제는 그게 아니다. 저는 약속이야 친구들 대단해졌었는데 약속이야 친구들을 안 하고 영원한 BTV를 들었습니다.